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영양만점 건강 레시피의 주인공 임미자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지금 요 딱 시즌이 네. 아이들 겨울방학 기간이잖아요. 네. 엄마들의 메뉴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덜어드려야 돼요. 이거 하나면 네. 삼시 세끼 간식도 괜찮고 야식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.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있는 어묵인데요. 그걸 조금 건강하게 또 만들어서 수제 어묵을 만들어보고 그걸로 네. 어묵 볶음을 만들어볼게요. 아, 사실 이 어묵 하나만 잘 만들면은 간식, 뭐 반찬 걱정이 필요 없을 텐데요. 자, 언제 어디서나 이용한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.